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썰틴에 대해서 한번 밀착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썰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썰틴 모델은 이제 프랑스에서 제작되고 입문용 모델들은 거의 중국이라든가 이제 독일에서 생산이 되지만 제도 입문용에 속하지만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악기. 이 썰틴부터는 프랑스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저번 영상에도 한번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시 말해서 고급스러운 기술력이 좀 더 담겨 있지 않을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가방은 E12랑 비슷하겠죠? 아, 네. 백 형식이 아닌 크로스 형식으로 가능하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구성품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증서, 침수건이 있고요. 이건 뭔가요? 아이폰 배럴, 벨 뭐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안내서, 그러니까 홍보문 있죠? 아, 네, 아이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팩 형식으로도 가능하게끔 이런 끈이 있네요. 네, 이렇게 가방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메고 다닐 수도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설명서 같은 부분에 하나가 첨가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거기 보시면 마우스피스가 이제 어떤 키를 변색을 시킨다라는 네. 그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 어떤 얘기냐면 뭐 꼭 관도림이나 딱 찍어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실버 도금된 키의 변색을 촉진하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를 안에다가 같이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아, 안내서가 있어요. 네, 불어도 하실 줄 아시나요? 불어가 위는 불어고요, 밑에는 영어. 아, 영어가 있네요. 네, 네. 내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걸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가방이 각 모델마다 진짜 다 달라요, 디자인이. 가방 디자인도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 봐요. 네. 국내에서 수입하는 케이스하고 해외에서 출시되는 그 케이스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건 이제 수입사에서 내가 어떤 케이스를 정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 썰틴이라 그래도 어느 나라에서 사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어디 해외여행을 갈 때 클라리넷을 침유하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씩 그런 매장에 가서 또 디자인이 다르니까 또 구경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종이로 키의 변색을 막아주는 용도로 하는데, 네. 네. 실버 세이버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썰틴까지는 피스가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코르크 그리스가 여기 들어있네요. 코르크 그리스를 넣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네, 그것도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고요. 아, 네. 이 썰틴 제가 지금 봤을 때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리드 보관하는 데인가 봐요. 네. 네, 리드가 들어있는데 리드를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크라운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네, 이게 딱 공간이 배럴을 넣기에는 조금 자그마하고 네, 그래서 하나는 코르크, 하나는 뭐 립밤 같은 걸 여기다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연필이 보통 하나 들어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필이 이 부패는 꼭 한 장씩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연필 넣는 꽂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비닐에 하나씩 쌓여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관 개념이나 네. 이제 수입에 제공될 때는 따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아, 매장에서 이제 네. 이렇게 네. 여담이지만 간혹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저희도 이제 악기가 처음에 수입돼서 들어오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 검출을 해요. 네. 악기가 제대로 뭐 관 상태라든지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수매 조회를 받았을 때 깨진 악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근데 네.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는데 항상 보면 그 연결 부위가 네. 검정이 묻어있어요. 이 썰틴부터 그걸 이제 수입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어찌됐든 그 악기는 부패에서 출시되기 전에 부패 자체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해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그 검정이 묻어나오는 것이지 아... 이게 뭐 어떤 사용했던 악기라서 검정이 묻어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오해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죠.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썰틴은 18키가 없네요.
탈키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부패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악기들은 네. 18키가 가능, 리플렐레버가 추가가 가능을 해요. 근데 이제 수입사 사정에 의해서 모든 옵션들, 이 옵션 다르고 저 옵션 다르고 이렇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 자기네 주력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17키고 네. 근데 다만 이제 리플렐레버가 달린다는 어떤 키 구조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추가적인 비용이 좀 발생이 되죠. 아,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혹시 어떻게 나와요? 보통 이제 그거는 조금 판매자마다 조금 다른데 한 2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20만원 정도? 네. 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조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악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썰팅이 출시된 지는 40년 정도 됐어요. 그만큼 네. 이제 그 모델이 단종되자고 꾸준히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다라는 걸 반증일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4년 전후부터 이제 부패 로고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비스무리한 시점부터 이 썰팅 모델도 약간 변경이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뉴 이 썰팅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냐면 벨 설계 자체가 RC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좀 더 이제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이제 소리가 좀 더 이제 거기에 가깝게 이제 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패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 뭐 스킨 패드에서 가죽 패드로 이제 변경이 돼서 아. 좀 더 이제 고급화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급용 모델부터 중급용 모델까지 계속 차근차근히 하나씩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은 부패 악기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E11, E12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혹시 E12와 E13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돼요?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좀 더 상위 모델이고 먼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일단 제조국 자체가 다르죠. 제부터는 프랑스 본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좀 고급 라인이라는 그 기술을 고스란히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벨 설계라든가 그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네. 조금씩 이제 다 달라요. 이제 당연히 상위 모델에서 좀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된 악기를 이제 좀 더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에 좀 더 가까운 악기가 아닐까. 용어 자체가 세미 프로페셔널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부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부패 크라운폰사에서는 스튜던트에서 세미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 있고 스튜던트하고 프로페셔널로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얘는 회에서는 일단 이제 스튜던트용으로 제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격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성능이나 이런 다른 거를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이제 보통은 다른 분들 표기하기는 세미 프로페셔널이라고 좀 하는 게 적합치 않나.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악기에 대해서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E13은 정말 끝판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부터는 정말로 전공자의 모델을 그냥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RC라는 악기는 이미 전공자의 악기예요. 전공자의 악기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 프로급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리넷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간단한 기본 운지에 대한 설명을 배우다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악기의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 이게 뭐 도금이고 이 싱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기술의 그 디테일한 약간의 차이가 이 13에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혹은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13 쓰신다는 것은 정말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E13을 사실 때 추가 옵션이 있는데 이게 E13에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18키는 그 저가형 모델부터 다 달 수 있어요. 근데 아... 다만 수입사에서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그 옵션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저가형에서 그러니까 입문용에서 18키를 달아야 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수입사에서는 일단 좀 안 하고 있는데 주문은 가능하다. 아, 네.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셨으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18키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 용이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E13 밀착 취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